자, 올라갑시다. 배심사. 여기 저 종이야? 종 같아. 아, 얘들아, 아빠 여기 옛날에 왔을 때는 배심사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나무로? 어, 나무로 만들어진. 한 30년도 더 됐던 것 같아. 부지런히 올라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올라가. 야, 200m 밖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 녀석아. 어, 올라가 봅시다. 야, 이 나무 봐. 맞아. 주소 여기 사봐. 해우소. 누가 소우예요, 비우예요? 근심우. 근심을 없애는 거야. 해. 풀어버릴 해. 근심을 풀어버리는 거. 올 것 같아. 소는 장소소. 근심을 풀어버리는 거. 근심을 아니 해우소라는 게 뭘까? 생각해봐. 근심을 풀 수 있는 장소 뭐가 있어? 아니지, 또 있어. 근심을 풀어버릴 수 있는 장소 생각해봐. 근심을 풀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자,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거야. 근심을 풀어버릴 수 있는 장소. 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화장실. 해우소. 어? 해우소가 화장실이고요? 해우소가 화장실이야? 근심을 풀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해우소래. 근심을 그게 여기다. 주사 여기다. 여기가 해우소다. 들어가봐. 거기다. 어? 괜찮나?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해우소다. 저희 막아놨지, 문을? 왜 막아놨을까? 그렇지, 왜? 그렇죠. 근데 요즘에 지어진 해우소는 이렇게 돼 있다. 화장실 갈랑 갔다 오세요. 올라갑시다. 엄마한테 갑시다.
형한테 이제 얘기해줘. 형아, 해우소가 뭔지 알아? 얘기해줘봐. 그게 뭘까? 중국 멘토 같지? 여기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소원, 자기 소원. 술로 갔다 와. 엄마, 저쪽 갔다 와. 이리 와. 옛날에는 진짜 저 해우소가 이쪽 어디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해. 와, 대빵 크다. 곡괭이 이런 거. 작지. 걱정 안 해도 돼. 형아가 뛴다고 해서 그거 부셔지지 않아. 해보세요. 이제 봐.